14기 후배가 바라본 공채국이 MC 장원. 저희 때는 사실은 네. 선배님이 안 계셨어요. 오. 몰라요? 야, 뭐야? 잡스랑 연애. 연애 듣기만 해도 센스가 쑥쑥, 듣기만 해도 연애 세포가 뿜뿜, 각종 직업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연애 성향을 분석, 공략법까지 알아보는 팟캐스트 방송 잡스랑 연애. 연애.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네, 김익근입니다. 네, 오창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리슴설 오치발구 구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베리. 네. 자, 여러분, 작가가 오늘 없습니다. 네. 자, 이 앞에 거의 잡스럽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독일로 클럽 도장 깨기를 하러 갔어요. 아이고. 독일 클럽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뭐 건물 하나가 클럽인데도 있고 클럽이 또 테마도 다양한가 봐. 또 거기서 빵실빵실 하러 간구만. 유로 3대 클럽이 있대요. 베를린에. 네. 거기 갔나? 네. 갔을까요? 받아주나? 저 진심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독일은 입벤이 없습니까? 독일은. 독일이 다양성을 존중해서 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 다양성을 존중해서 넉넉하게 하는데도 입벤을 당했답니다. 어떻게든 매기고 싶었어 지금. 아, 그게 아니라 많이 고민했네. 매트 쓰는 순간에도. 독일 사람들이나 우리나 보는 눈은 비슷하네요. 그래, 없을 때 조롱하지 언제 하겠니. 이근이 요즘 작가한테 많이 쳐맞았잖아. 아, 여기저기 아주 멍투성입니다. 네. 네. 오늘 없을 때 좀 때려주세요. 네. 자, 어쨌든 독일에서 열심히 빵실 하고 있는. 아, 독일식 발음이에요? 빵실. 그렇죠. 네, 어차피 제가 만든 단어니까. 아, 네. 네. 자, 하고 있을 우리 작가 재밌게 잘 놀고 푹 쉬다 왔으면 좋겠고요. 네. 작가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베헤리 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해 복구에서 개 까이고 잡스로 땜빵으로 돌아온 쿠엘입니다. 환영합니다. 왜? 무슨 소리야? 수해 복구에서 개 까였어요? 아니잖아. 아니요. 지가 그렇게 해서 그냥 얘기하면 된겨요. 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야. 괜히. 베헤리는 뭐예요? 베헤리 조항리 아나운서랑 결혼한 베헤지. 아, 그래요? 누구랑 섞인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잘못 아니, 말했죠. 제가 이름을 첫 출연했을 때 네, 개그우먼 후배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좀 더 챙겨줘야 되는데 그 의욕만 너무 앞선 나머지 이름을 잘못 소개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의욕이 앞서서 이름을 잘못 소개했냐. 근데 두 번째 촬영 때도 베일이라고 하셨고 오늘도 마주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주야. 야, 신뢰도의 차이. 그러니까 네. 의욕이 말뿐일 때. 그러니까. 아니, 해리 씨가 네. 그 공채 개그맨이시죠? 네, 네. SBS인가요? 네, 직속인데. 몇 기세요 해리 씨는? 아, 저 14기입니다. 14기. 14기 후배가 바라본 공채국이 MC 장원. 이런 거 하지 마. 후배들 사이에서 어떤 평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저희 때는 사실은 네. 선배님이 안 계셨어요. 오. 몰라요? 야, 뭐야? 톤으로 살리네 이 친구도. 몰라요? 혜리야, 톤 좋다. 톤이 좋아. 아, 역시 직속이네. 아, 톤을 전수받은 자. SBS의 공채 필수는 네. 톤입니다, 톤. 네. 네. 야, 개그는 8알이 톤이야. 진짜 니신지. 아, 톤이 좋다. 아, 톤이 좋아. 아, 기분이 안 나쁘잖아. 맞아, 맞아. 기분이 안 나쁘잖아. 하나도 기분 안 나빠져, 진짜. 아, 왜냐면 톤으로 내가 개그를 하고 있어요. 라고 톤이 니신지. 이렇게 하니까. 아, 하나도 기분이 좀 나쁘지 않아요. 공정은 개새끼! 이건 아니야? 이 톤은 안 돼? 아, 사람 차이였네요. 아, 톤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차이였네요. 예. 알았어. 자, 나 지금 개그하고 있어요. 라고 톤으로 알려주세요. 아, 톤으로 알려줘야 돼. 이게 시청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시청자들도 아, 웃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아, 이런 것만 적어, 마, 너는. 배워야지, 마. 적으라니까 적는 신용하네. 후배는 후배네요. 네. 어쨌든 작가용이 빠져가지고 누구를 부를까 일단 하다가 네. 일단 제일 걱정되는 건 그 사람의 실력, 뭐 친화력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김효성이 가장 텃세를 덜할 것 같은 사람을 불렀어야 되거든요. 중요하네요. 좀 텃세하면 작가용 아닙니까? 저는 네. 그 따라 뭐 둘 다 만만치 않잖아요. 아,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김효성이 전에 다른 방송 출연해가지고 엠크나이트였나요? 출연해서 아, 네. 구혜리 씨가 너무 귀엽다고. 너무 귀엽던데. 네. 그래서 둘이 만나는 그림이 재밌겠다. 해서 이제 구혜리 씨를 모셨습니다. 근데 혜리 씨가 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네. 저희 한 명 한 명 간식과 이 편지를 네.
네네네. 네. 이렇게 또 준비를 아, 해오셨어요. 아, 너무... 이거 수혜복구에서 구마주가 썼던 구마주가 아니고 구마주구나. 구마주. 마주야. 하나씩 배워갑시다 우리. 구는 이제 맞췄으니까. 아, 구는 맞췄으니까. 구는 맞췄으니까 하나씩 가면 됩니다. 일단 구마주라고 하겠네. 아 걔는 또 이름이 두 개야. 김마주인데 오마주 명을 변경했잖아요. 개명을 했어 오마주로. 개명이 아니라 활동명을 또 오마주로 해. 아 얘네들 다 이름들이 다 너무 헷갈려. 마주님이시구나. 마주가 이 커피 한번 가져왔었거든 드립커피를. 일단 보고 약간 배웠나 보다. 네. 어쨌든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이거 준비하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러게요. 다 썼어요 또 이렇게 메시지도. 뭐라고 써있나요? 제가 이거 드릴게요. 아왜 그러세요? 허세 그만 부려주세요. 묘면님 예쁘신 묘면님 너무 뵙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거짓말이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좋아요. 또 뵙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만 하세요. 네.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거거든요. 휴전 제이서 같은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가 나는... 먼저 배를 보이는 거죠. 나 오늘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난 신사협정. 당신 밑에 있어요. 신사협정이죠. 네. 자 어차피 있습니다. 어차피 스친 인연 물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 깨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네네. 자 이끈 씨한테 뭐라고 써 있어요? 아, 저는 그냥 뭐. 예. 자 이끈님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화이팅. 약간 아, 사무적인. 굉장히 고루하네요. 예. 오창석한테는 이렇게 썼습니다. 창석님 꼬꼬마 투샷으로 항상 든든하게 옆에 있어주셔서 힘이 됩니다. 요거 진정성 있는데? 이건 약간 신경 쓰는 부분인데? 그나마도 진정성 있어. 너무 똑똑하셔서 살짝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항상 거죠. 감사해요. 행복 가득하세요 구혜리 이렇게 써. 오, 아, 야, 제일 많아 다섯 줄이야 그리고 네. 창석이 그만. 장원이 형. 자, 제일 짧아. 아, 진짜? 근데 이게 되게 웃기네. 보통 홍장원 선배님, 어. MC 장원 선배님 해야 되는데 M장이 선배님. 조롱으로 시작했어. M장이 선배님은 뭐야? 그러니까 나를 그 직업도 비하할 때 장이. 아 장이. 예, 아, 대장 장이. 그러니까 약간 오창석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난장이. 난장이. M장이. 이런 거지. 개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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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M장이 선배님. 선배님 저를 어떻게서든 꽂아주시는 모습에 찡하기도 하면서 감동이네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항상 감사드리고 행복하세요. 아, 적어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금니를 문 느낌이 들지? 톤을 많이 배우고 정말 있어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비우고 있어요 같기도 하고.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멋진 활약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진짜 뭐냐 창석 씨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묻고 시작해도 됩니까? 네네.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게 팩트 체크를 좀 하려고. 제가 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뭔데? 저 사이버 레카 아니겠어? 아 사이버 레카. 그 얘기가 맞습니까? 아 맞아요. 아, 뭔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오창석 씨가 SNS에 네네. 본인의 1년 연봉을 올렸단 썰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이상하게 또 왜곡이 됐어.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가 나왔길래. 이거는 그냥 조롱하기 딱 좋은 소재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냥 조롱하기에도 이거는 그냥 올렸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미친놈인 거야. 그래서 서사가 뭔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연봉을 올린 이유가. 명분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까도 까야겠다. 그리고 이제 여론은 구체적인 금액까지 그렇죠.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월에 2천! 월 2천 번다라고 본인 SNS에 올린 거예요? 아니 그런 적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사실 이제 박지희 씨가 네. 자기와 관련된 나무위키를 작성했는데 그게 아, 내용이 네. 좀 불편한 것도 있어서 네. 뭐 어디 본사 연락을 해서 아예 자기 이름이 나무위키에 안 만들어지도록 작성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돼요? 그게 된대요. 근데 저는 이제 나무위키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작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근데 거기에 누가 무슨 여담에 그렇게 써놨더라고. 2천만 원 번다고. 나는 그런 적이 없고. 원래 2천만 원 번다고? 난 SNS에 그렇게 쓴 적이 없어. 네. 근데 그게 올라와 있어. 그게 올라온 지가 꽤 됐어요. 네. 몇 년이 됐어, 몇 년이. 몇 년이. 근데 그게 아마 동영이 형이 제가 5천만 원을 빨리 갚으니까 이 새끼 한 달 한 1, 2천 벌어.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자랑해, SNS에. 이렇게 한 게 아마 올라간 것으로 추정돼. 지금도 나무위키 어떻게 내가 수정하는지 모르는데 네. 그거 가보면 작성 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 네. 그게 꽤 오래됐어. 몇 년 됐어, 그게. 근데 네. 그게 오래됐는데 왜 갑자기 최근에. 왜 갑자기 됐냐. 그러면 묘서희 누나 있는 단체방에 네. 저희 같이 하는 실장이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 이틀 전인가 어떤 분이 이제 인터넷 매체인 것 같아요. 1인 블로그인데 막 우리들 기사도 있고 막 그래요. 일단 구독자신 것 같아 느낌에. 네, 네. 그분이 이제 기사 형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위키를 보고 월 2천을 번다라고
기사 내용 중에 삽입했어. 어. 그거를 그 기사를 저희 이제 남천동 PD가 우리 단체방에 공유해서 묘소윤 누나랑 단체방에서 웃고 이 뭐야 이게 잤어. 어. 일어났는데 측면 승부에서 동영이 형이 이 새끼 인스타에 2천만 원 올린다고 2천만 원 번다 이제 올렸다고. 아. 아니야 나 이거 꽤 오래됐고 어제 오늘 인스타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네. 나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 섣불리 덤비지 않았는데 나름 서사가 있긴 있었는데 에이. 저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나한테 받아가는 돈만 계산해도 그 정도가 되는데 훨씬 넘어가는데 진짜 낮췄네 이 생각에 검소하게 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나름의 겸손이라고 한 건가? 얼마 안 벌어요. 한 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일입니다만, 뭐 내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액수를 밝히거나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렇게 내가 어떻게 접근한지도 모르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2천만 원 벌지 않더라도 내가 증명을 해서 보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마 근데 나무위키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좀 수정할 수 있을걸? 아마 나도, 지금 나도 말했기 때문에 아마 될 거예요. 뭐 2천만 원 좀 억울하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SNS에 올려요. 월 2천 아니다. 그러면 그 나무위키가 바뀔 겁니다. 월 3천이다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회사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아 지금 살짝 스마트폰으로 공개만. 자 공개만 되고. 어쨌든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프리랜서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인스타에 최근에 올린 것은 절대 아니다. 금액을 밝힌 것도 아니다. 창석이 때깔 좋아진 거 봐. 때깔 좋아졌지. 아 매종 키친에 입은 거 봐. 아 저기 샵 갔다 온 머리 봐. TBH 샵. 흰색 달 티셔츠 네네. 같이 받쳐 입습니다. 와. 자, 이 실질적으로 회사 안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이 사장이라고 친다면 M장기획 사장 오창석입니다. 그렇게 아니, 소문이 났다고요.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시니까 이제 그런 상서가 너가 출연료 M장기획에서만 2천 받아갈 때 날씨 추워가지고 우리 이제 온풍기 켰잖아. 네. 이러면 건조해지잖아. 네네. 그럼 보통 가습기라도 한 대 있을 법하잖아. 네네. 이 출연료 주느라 네. 여기 사장 PD가 분무기로 바닥에 물 뿌리고 다니더라. 진짜? 가습기 없어서. 아니 그 병영리야? 막사에서 그렇게 하는데 군대파 막사에서 야, 그렇게 너가 그렇게 많이 받아가니까 가습기 살 돈도 없는 거야 인마. 많이 받아가는 게 죄야. 이 녀석아. 이게 척도가 몇 개가 있거든요. 늘 금요일 뿐만 아니라 저 늘 늦게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오랜만에 DM 했더라고. 형 나 돈 좀 빌려주라고 장난처럼 친구 친한 동생들이.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니까 아 동영이 형이 다 얘기했다고 해서 나도 또 갑자기 걱정이 돼가지고 측면 승부 바로 들었거든. 시작하자마자 얘기하더라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삭제한 적도 없고 쓴 적도 없으나 근데 또 그 기사 작성해 주신 분들은 사진을 보니까 가장 최근에 사진을 써서 그러니까 진짜로 저를 이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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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가 없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해프닝이었군요. 어쨌든 간에. 네. 재밌는 해프닝이어서 어쨌든 물고 뜯긴 너무 좋습니다. 네. 이번 달에 월급 주면서 창석이 월급 모자랄까 봐 컴퓨터 팔아야 되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습기가 팔려가지고 없는 거구나. 당근에 있어요. 당근에. 야, 이 정도면 가습기 한 대 해드려라. 가습기 여기 이사 왔을 때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장윤정 씨 가습기 그 새 올라가 있는 거. 그거 공청기야 임마. 아 그래요? 아 공청기예요? 그래. 그 장원이 형 집에 있다고 들었어. 아세요? 여기로 보냈는데 집에 쓰신다고. 비슷한 시기에 이사 있잖아요.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야 재산의 사유와 회사 재산의 자산의 사유와. 근데 만약 이 거기 필요하면 사겠습니다. 그 정도는 뭐. 갑자기 야. 낚였다야 낚였어. 설계했어 오늘 나오기 전에. 형 아까 또 뭐 필요하다 그랬지? 최근에 이사하셨으니까 이사 선물 제가 또 사겠습니다. 침대 바꿔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냉장고부터 바꿔야 양문형 냉장고 나 너무 써보고 싶거든. 아 지금 양문형 아닙니까? 지금 양문형 아니야 단문형이에요. 양문석이라고 제가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돈으로 증명하라고 이 자식아.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아니면 돈을 좀 빌려줘. 예. 뭘 사기? 너 출연료 주느라 대출 받았는데 이자 내야 되거든. 이 돌려막기거든. 너한테 돈 받아서 너한테 주고. 너한테 받아서 또 너한테 주고. 계속 돌아가는 거야. 아, 알겠어. 네. 어쨌든 나무위키 문제예요. 가짜뉴스의 온상입니다. 거기 제 몸무게 200kg로 돼 있거든요. 사실상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요코즈나예요? 네? 일단 100kg가 넘어가면 200kg라고 친다 그러면 자릿수만 맞아 틀린 말은 아니죠. 아 진짜 200kg라고 했어? 몰라 계속 바뀌어. 장난친다고. 장난친다고 계속 바꾸는 놈이야. 아케모노예요 그 정도면은. 그래도 그거 인기의 척도 아니에요? 나무 위키에 있는 거? 아니 우리 또 팬분들이 또 이제 그런 거를 재밌어 하시나 봐. 그래서 뭐 하나 새로운 뭐 이슈가 생길 때마다 가서 추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나한테 뭐 최욱보다 훨씬 작다 이런 거 적어놨더라고. 키가? 팩트도 있네요. 팩트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김묘성은 나무 위키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아마.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없어.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 섞여 있습니다. 네. 아, 어쨌든 그런 연애를 있네요. 자, 해프닝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팩트 체크 저희가 또 그래요? 해프닝입니다. 자, 우리 또 사이버 레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실하게 또 집어주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조심스러웠거든요. 아, 이 좀 민감한 문제라서 내가 먼저 입을 떼기가 좀 조심스러웠는데 아, 형의 입을 딱 떼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아까 그 방송이 끝나고 지금 이 방송하기까지 한 8시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아,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빨리 이거 물어보고 물고 뜯고 싶은데 아, 오늘따라 왜 또 녹화가 8시야? 아, 8시 반이었어 오늘. 네. 너무 그래서 일부러 잤어. 시간 빨리 가라고. 그럴 때 있잖아.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가면 자잖아. 그치, 그치. 아, 그럼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서 금방 억지로 잤어요. 그래서 네. 야, 장서가 성공했네. 네. 아, 이끌이는 아, 나만 2000인 줄 알았더니. 아, 무슨 말이에요. 개나소나 다 2000 번다고 섭섭했구나. 그러니까 아유, 아니요 아니요 2000 가지고 누구 기사 내고 이런 거 그러니까요. 자, 평범한 사람들을 사자성어로 장삼 이사라고 하는데 네. 우리 바닥에서는 장삼 2000이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 발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가요. 장삼 2000 씨. 저도 말해놓고 좀 아니다 싶네요. 미쳤다 미쳤어. 에, 많이들 불편하셨겠네요. 진짜 많이 불편하셨죠? 그러니까요. 말하면 저도 불편했는데 되는 여러분들은 오죽하셨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상석이 그만큼 벌 능력 되죠. 아 근데 어쨌든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질이 있고 자질들 있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 입금 내역을 공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창석이를 M장기에서 오래 보고 싶으시면 예. 그 당근에 올라간 가습기 좀 사주십시오. 네. 아, 다음 이번 달 월급은 막았으니까 다음 달 출연. 다음 달에 또 뭐가 빠질라나요? 여기 도착하고 나면 입금 될 겁니다. 다음 저 TV 봅니다. TV. 아, TV. 아, 이거 김묘성이 사준 건데. 제가 갖고 와요. 나왔는데. 네. M장기획 하면서 자꾸 제가 방송을 늘리잖아요. 출연료 주려고 자꾸 방송을 늘려요. 이게 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아니 근데 그거 맞는 말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래야지 더 광고도 들어오고 하면서 돌아갈 것 같아.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은하수사과의 12월 할인 품목 소개하겠습니다. 제철을 맞아 맛 좋은 사과인 부사, 제주에서 바로 배송되는 감귤, 올해 햅쌀로 도정하여 보내드리는 영주미까지 다양한 농산물들을 12월 한 달간 영주은하사과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고객님의 댁으로 바로 보내드리는 영주은하사과의 신선한 농산물들을 좋은 가격에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주은하사과의 영원한 최다 판매 상품인 사과즙도 올해 나온 사과로 신선하게 착즙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많이들 찾아주시는 도라지 배즙도 작년 가격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영주 은하수 사과 검색 부탁드립니다. 그 저는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소비가 그렇게 빨리빨리 안 돼요. 많이 먹어봐야 하루에 한두 개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아, 이 맛있는 걸 널리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때 되면 한 번씩 동생네 집에 보내거든요. 귀여워. 저희 광고 제품들을 그래서 때대로 보내는데 계속 시간 되면 한 번씩 네. 보내는데 지난주에 은하사과도 보냈습니다. 두 박스. 네. 선물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가격도 부담되지 않고. 맞아요.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네. 않고. 또 여기 겨울에는 사과를 먹어줘야 됩니다. 맞아. 제철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행복 중에 하나거든요. 아침마다 사과즙으로 시작한다는 건 되게 행복인 것 같아. 달콤하게 시작해서. 네. 진짜 이걸 먹어야 이제 아 이제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루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다들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사과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감귤 그리고 쌀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 자, 그냥 뭐 고민하지 마시고 농산물은 은하수 사과, 영주 은하수 사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백지향 홍삼의 12월 세일 품목 소개해드립니다. 소백지향 홍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홍삼 스틱, 기운이 불끝나는 홍삼 아르기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석류 홍삼 콜라겐까지 이 세 가지 상품을 추가 10%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겨울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 홍삼입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요즘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소백지향 홍삼 추천드립니다. 극강의 가성비 홍삼. 더 이상 비싼 홍삼으로 만든 돈 쓰지 않게 소백지향이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백지향 홍삼 검색 부탁드립니다. 네, 이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꾸준히 장복해야 효과가 더 크다고 누누이 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비싼 거 사서 드시면 그만큼 또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먹다가 가격이 부담돼서 포기하는 일도 생길 그러니까 수 있고요.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그 가격까지 생각한 홍삼 바로 소백지향 홍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효능이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효능은 똑같습니다. 오, 예. 예. 자, 그러니까 홍삼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좀 홍삼을 챙겨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소백지향 홍삼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또 다양한 제품군이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향대로 그리고 나의 필요에 따라 골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세요. 네. 어린이 홍삼액도 있습니다. 어린이 홍삼액도 있고 맞아요. 홍삼 젤리. 네. 너무 맛있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른이 먹어도 맛있어요. 네. 네. 구애리가 딱 먹으면 어울릴 것 같은 홍삼 젤리 있습니다. 오창석이, 오, 오창석이라고. 오창석이랑 구애리랑 같이 먹으면 되지. 킨더가든 커플. 귀엽네요. 근데 창석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늘 좋죠. 네, 같이 먹는다는 건 늘 좋습니다. 네, 어린이 커플. 네. 여기에는 다 EBS인 줄 알더라고요. 네. 투샷만 잡히면. 아. EBS. 네. 색드립 할 때는 그 투샷을 안 써요.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 놀라워하니까. 애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색드립 제일 잘하잖아요. 이 둘이. 네. 네. 자, 여러분 소백지향 홍삼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냐? 자, 그리고 그 잠깐 지난 방송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네. 자, 그 해군 육군 날씨 문제로 네. 근무했던 지역 날씨로 이제 이근 씨가 창석 씨를 좀 장난을 쳤었죠. 적도 네. 적도. 지네가 무슨 춥단 말을 하냐. 네. 적도나 다름없지라고 했는데 무슨 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대동단결이 돼서 네. 지네가 무슨 춥단 얘기를 하냐. 네. 네. 공분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사실은 증명된 객관된 수치로 차원이 네. 훨씬 춥지 않습니까? 아. 웃기기 위해서 적도라고 말씀하셨던 거고 네. 여러분이 이제 그 기사를 놔주셨는데 올해까지 맨유님은 해상병 601기 갑판병입니다. 진해 따뜻하죠. 강원도에 비하면 여름이라고 이거 충분히 얘기한데 제가 해상병 516기입니다. 600기 이후는 입을 닥치시기 바라고요. 어디 지금 선임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이야. 지구 온난화 때문에 516기와 601기 때 기온이 다릅니다. 이게 속설이 확실한 거 같아요. 이게 군 생활이 편한 데서는 네. 내무반 부조리가 있다고. 선후임 간에 군기가 엄격하다고. 왜냐면 그럼요. 진해 사람들 따뜻하니까 그냥 후임 갈구는 일만 하는 거야. 2년 내내. 그지. 네. 네. 딱 할 일이 족도 없는 거지. 자, 그리고. 남자들 할 일 없으면 고추 갖고 오잖아. 그처럼.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우리끼리 지네 앞바다에서 뛰어다니거든요. 그럼 서로 이제 바람개비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봅니다. 자, 냥냥이다홍님이. 이끈님 뱃놈 가로열고 닫고 해군 475기 아이고. 02년 군번 저는 이제 06년 군번입니다. 지네는 마치 버뮤다 삼각지대 마냥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바닷바람에 살이 뚫릴 것처럼 추웠습니다. 물론 강원도랑 비빌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정확한 거예요. 강원도가 진짜 추워요. 네. 근데 저희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진짜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체감온도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나를 가르쳤던 전탄병의 부사관 상사 최만호 상사 김병수, 상사 장기원, 그리고 상사 서배원, 상사 안선호, 다 적어놨어, 미친. 하사 고광주, 하사 옥지연, 이 새끼 나한테 야구 보고, 벌점 보고 가는 옥지연이, 그 다음에 윤영암 인수사통장 상사진 김인태, 네. 댓글 다세요! 왜 지네가 추운지 댓글 다시죠! 진짜 춥습니다! 하지만 철원보다 춥지 않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야, 그때 당시 간부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네. 야, 병사 얘기 말고, 간부들이 증언해줘야 돼. 많이 배운다. 이래야 2천 버는 거야. 됐다야. 디테일이 있잖아. 저 아무나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아카이빙은 있어. 맞아. 뭐 오디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명 토크가 쫙 나오잖아. 네. 연락하세요. 네. 이제 상사 최만호님이 이제 준위로 네. 제대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군대 생활할 때 제 맞선님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데서 방송에서 출연료 주는 인생 사는 거예요. 지지머니에 돈 못 넣고 그렇게 이게 허황된 삶만 사는 거야 계속 그냥 쳇바퀴 돌듯이 공회전 돌리면서 좀 기억 좀 하면서 삽시다 우리 그러니까. 다 눈처럼 사르르 녹는구나. 이제 이 방송이 올라오고 나서 이제 저랑 같이 입대했던 친구나 그 주변의 해군 친구들이 오랜만에 연락을 또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인생을 바쳐서 군대 나왔을 때 병장 때 제대하고 나서는 서로 뭐가 춥니 심하게 싸울 때가 또 있잖아요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다 추억이니까 우리 때는 정말 추웠다 하면서 교관 이름을 서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관들은 이제 그 딱 있으면은 진짜 똑같이 얇게 입고 와서 뭐가 춥냐 나도 똑같이 입고 있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딱 한 사람 누구? 여기 상사 서배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진급을 해서 제대를 했거나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혼자 내복을 입고 와서 파카를 입고 나와서 춥지? 예! 이렇게 하면은 나는 춥지 않다. 불어라 칼바람!
아니 그 나 혹시 간부라는 사람이 죄송한데 간부 중에도 관심 병사 관심 사병이 있습니다. 관심 간부 진짜 이거 516기 515기 517기 증언하셔야 됩니다. 아주 존높긴 이름은 그래서 까먹을 수가 없어. 서배원 상사는. 아 근데 약 올리는 거 전문이었어요. 근데 약간 밉진 않다. 불어라 칼바람 이런 건 좀 귀엽잖아. 만화 같아. 만화. 그래서 이상한 주의보 같아. 불어라 칼바람 이쪽으로 불어라 저쪽으로 불어라 혼자 이러거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애들이 빵 터져가지고 근데 그걸로 약간 풀어주셨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너무 웃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진해도 같은 진해가 아니라 바닷가는 좀 좁고 내륙은 네, 좀 철원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근데 어디가 따뜻하겠어.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하거든. 나도 이제 혜리 씨도 그렇지만 인천 사람은 인천 사람들은 다 그 바닷바람 칼바람 맞으면서 자란 줄 알아요. 집 앞에 갈매기 날아다니고. 그리고 아버지 어부고 어머니 회장 이런 줄 알아. 다 인천 사람들은 그런 줄 아버지 선장이고 막 이런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인천에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럼요. 혜리 씨 보세요. 890탄 운영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190탄이구나. 그냥 형.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봐봐. 장석이랑 디테일의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이러니까 2천을 못 보는 겁니다. 내가. 됐다. 형님. 형님 사장님. 친하게 지내요. 190다. 190다. 존경합니다. 이천석 씨. 이천석. 이천석 씨. 내가 2천을 붙여서 말을 봤는데 2천원 씨가 됐어. 2천원 씨. 2천원 씨. 아, 이천석 씨요. 아, 달라요. 많이 배운다, 창서가. 자, 어쨌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언급이 되잖아, 이렇게. 190탄? 네. 뭐 하는 가게입니까? 꽁장어랑 여러 가지 꽁장어 연탄도 있는데 맛있을 것 같아. 나중에 한번 갑시다. 아시죠? 소매 890탄이란 거. 아 이름만라도 이름은 몰라도 맛있게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이름 모르면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한 명 아마 가서 어떻게든. 단체 회식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890탄에. 인스타에 올려. 어만데 가서 인스타에 올리고 사인 해드리면서 또 올게요. 890탄. 베리 친구.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욕심 나네 근데. 잊지 않을게요. 190탄. 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요? 군대 요거 역할극입니다 여러분. 아 그럼요. 예, 역할극입니다. 아, 다 알죠. 다 네. 존중합니다 진짜로. 칼바람 엄청 춥습니다. 압류. 자, 그리고 그 이 엄청 화제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아직 정식 영상은 오픈이 되지 않았는데 이 방송 올라갈 때쯤 되면 이제 공개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개그맨 신동엽 씨가 아주 오래전에 공식 연애를 했었던 이소라 씨와 모델 이소라 씨 웹 예능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예고가 나왔어요. 예고가 나왔어요. 야 이게 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막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보다도 반갑다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연인이라기보다는 예전에 그냥 그 친구들이 맞아요. 다시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네. 공개 연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났는데 그 둘이 있는 투샷이 너무 그냥 반갑더라고요. 물론 가족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네. 그래서 댓글에 첫 댓글이 아 이거 허락해준 그 선혜영 PD 대단하다. 대단하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구혜리 씨를 부른 것도 있어요. 왜? 이 얘기하려고. 왜요? 방송에서 전망친 이거 대본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 때문에 날 불렀구나. 아 뭐 공개 연애를 하셨나요? 공개 연애 개그맨 분하고 공개 아 했어요? 아, 그래요? 했었죠. 예. 그래서 공개 연애를 했는데 저도 딱 얼마 전에 저도 같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아 네. 진짜요? 그 전에는 헤어지기 전까지 헤어진 이후에 만난 적이 없었죠. 네, 근데 그냥 경조사에서만 보고. 아레카 움직입니다. 네. 아레카 손가락 움직입니다. 아 이분이랑 네. 이분. 네. 네. 네 어땠어요 그때? 근데 저희는 경조사 때도 이제 보고 연락도 잘 하는 사이긴 해서. 아 그래요? 연락 따로 해요? 연락 자주 왜 했는데요? 해요 저희는. 왜요? 그러니까 서로 모니터링도 해주고. 왜요? 아 그냥 잘 지내요 진짜로. 그러니까 선후배로서 동료로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분은 네 아직 마음이 남아 있구나. 아직 약간 네 그 약간 야, 괜찮아 이런 말로 방송에서 괜찮아요. 저는 며칠 생각인지. 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진짜? 예 네, 그분도 야. 얘기해요 자기가. 이거 허세 아니야? 진짜? 아직...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요. 아직 그분은 날 잊지 못했다. 아니 B급 청문회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분이. 자기가 성공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다시 널 데리러 가겠다. 네 근데 혜리 씨는 아니라면 그걸 또 받아주면 좀 그렇잖아요. 혜리 씨는 아닌데 만약에 아니면.
아 근데 너무 오래 만났기 때문에 아, 이제 그래요? 또 슬프게 헤어졌기 때문에 네. 그 사유들이 방송에서 좀 언급이 됐었나요? 네.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약간 네, 뭐 그렇게까지 깊게는 아 그러면 뭐 굳이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네.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짜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컬투쇼에서 이분이 또 언급을 해서 기사가 또 요즘에 헤어진 것처럼 됐더라고요. 실례지만 연애를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가 5-6년인데 많이 하셨네. 한 5년 정도 했는데 뭐 최근에 헤어진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네. 시간 좀 지났는데 저희는 오래됐습니다. 헤어진 지 3년? 헤어진 지 3년 됐고 네. 근데 어쨌든 방송에서 다 오랜만에 다시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반가웠겠네. 그냥 연락은 했었으니까. 네. 근데 조금 같이 방송하는 게 조금 뭔가 좀 그랬어요? 어색하긴 하지. 네. 좀 뭔가 그분이 저니까 좀 이상했어요. 아 나를 앞에 두고 긴장한 모습이 느껴지니까 그게 조금 웃긴 사람인데 불편한 느낌이 저를 공격을 해줘야지 웃긴 건데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좀 짜증났어요. 찐이구나 찐. 그래서 끝나고도 뭐라고 했어요. 저희 그렇게 싸웠어요. 제가 완벽하게 비즈니스로 돌아섰네. 너 때문에 나 다 뭐 편집됐잖아 막 이러면서 근데 아직도 진짜 감정이 남아 계신가 보다. 상대방 그분은 그러니까 조심스럽지. 네. 어쨌든 이게 옛 연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시 만난다는 건 사실 뭐 부담도 되고 뭐 약간 설레기도 할 것 같기도 해. 예. 어떻게 바뀌었을지. 자 근데 게다가 전 국민이 아는 연인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나 그래서 그 본편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 두 분이 한 그림에 딱 담기는 것도 기대가 되지만 이 상황을 신동엽이 어떻게 재밌게 만들까? 그러니까. 아 너무 기대돼. 아니 근데 평소 모습이랑 조금은 다르던데요. 예고편만 봐서는. 맞아요. 약간 조금 슬펐어요. 슬프기도 하고 약간 진솔한 느낌도 들고 이소라 씨가 이렇게 짠 하는데 이거 러브샷 아 우리는 러브샷은 안 되겠구나. 그랬더니 신동엽이 거의 이렇게 약간 혼잣말로 아 안 되지. 너랑 나랑은 아 그건 아니지. 아니지. 라고 하는데 그 느낌이 되게 아련하기도 하고 좋더라고. 난 그냥 남일이라서 그랬나? 오랜 시간 지나가지고 사람들도 연애 감정으로 바라보긴다기보다는 그냥 그치? 우리들의 옛 추억 속에 있는 한 커플 정도로 네. 받아들이는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우리 방송하면서 과거 연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얘기했었잖아. 한번 불러가지고 같이 방송하자고. 근데 다 막 아 아니라고. 이것도 이제 방송인들도 서로 어려운데 네. 비방송인 부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지금 이제 2000년생들이 이제 아이돌 4세대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2000년 이후생들이. 그럼 이제 그 오프닝에서 우리가 헤어진 게 2000년이었나 라는 게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지금 4세대 아이돌은 이 둘의 관계를 아예 모릅니다. 우리나 알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난 그래서 왜 동창회 반창회 같은 느낌이 들었냐면 그냥 속마음으로 그냥 친구야 그러니까 어떻게 방송이 본 방송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친구야 너 어떻게 지냈어? 뭐 연애 계속 하면서 지냈어? 나는 그래 애 낳고 잘 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 거야. 근데 뭉클했어 그냥 그 느낌. 진짜 친구들끼리 만난 느낌이라. 아 나의 옛 연인. 이제 뭐 연애 감정은 남아있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한때 만났던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다들 이제 그때 옛 추억을 같이 떠올릴 것 같아. 그냥 이제 20대 중후반에 연애를 했었던 남자들은 그 당시에 나의 불안정한 모습 조금은 찌질했던 모습 이 모습을 서로 지켜보고 성장해온 네. 연인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면 또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추억도 떠오를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근데 기사 같은 거 보면 막 결혼까지 네. 생각했던 사이 아닌가요? 아 그랬나? 하긴 그럴 수 있지. 아 그지 네. 결혼했죠. 당연히 결혼할 것처럼 그때 당시엔 그랬었어. 그러니까 아내분이 정말 대단하시고 근데 아내분도 그렇대요. 자녀들한테 평소에도 TV에 이소라 씨가 나오면은 옛날 아빠 여자친구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면서 약간 희석을 시켰을 수도 있죠. 아니면 감정에 있어. 아내 되시 맞아요. 아내 네. 되시는 분이 보면서 뭐가 남아 있고 답답하니까 그냥 질러 버리신 게 아닌가. 그치, 그치. 아니 신동엽 씨가 돈이 아쉬워서 이거를 찍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겠죠. 우리가 한다 그럼 돈 때문에 한 거지. 근데 신동엽 씨가 뭐 돈이 아쉬워가지고 뭐.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 이소라 씨 채널 맞아요. 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소라 씨가 초대해서 신동엽 씨가 고맙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신동엽 씨 입장에서는 소라가 채널 만들었는데 날 섭외했네. 그러면 좀 이제. 뭐랄까 도와주는 느낌으로 나간 거니까 난 이게 또 멋져 보이더라고. 맞아요.
20대 때 사귀었던 연인이 유튜브 채널 만들었다고 나와서 만나달라고 하면 출연해달라고 하면 갑니까? 어. 비공태로 합니다. 비공태로. 싫어요. 싫어요? 10개 누르러 갑니다. 못난 놈. 이게 사람의 그릇 차이가. 네. 자 그러면 넓디 넓은 이천석 씨. 누나자 만났던 분이 여자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했습니다. 아 그래요? 국방 TV에 나오면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가짜 사나이 포회. 이천석 씨를 섭외합니다. 월 2천. 1차 탈락할 겁니다. 제대로 뛰지도 못해서. 네. 만약에 그분이 원하셔서 내가 도움이 된다면 나갈 수 있겠지. 형 전 연인이 미국 생활 브이로그에. 아, 미국 갔다 그랬나요? 네. 형을 섭외합니다. 나갑니까? 비행기 표 주면 가야지. 아, 브이로그에 불러. 왜냐면 같이 먹는 걸로 이제 음식 이제 뉴욕에 맛집으로 개인적인 기록에 남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가물치로 부른 거 아니에요? 미국 한미, 음식 다 먹으라고. 한미 대결로. 폭파 대결. 그냥 미국 여행 하고 싶어서 갈 것 같아요. 갑니까? 미국 여행 할 겸 그냥. 그리고 개인 브이로그니까 어디 공개되지 않는 거잖아. 아니 공개된다 했을 때. 아니 유튜브 컨텐츠에 형을 불렀다라고 했을 때. 유튜브 컨텐츠에. 아니 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뭐 괜찮겠어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안 나가겠다는 사람 당신밖에 없어요 지금. 아예 저도 네. 컨셉으로 안 나가겠다고 한 건데. 뭐 화를 내요. 저도 나갑니다. 나갑니다. 아니 진짜로 만약에 이건 이제 비방송인이니까 굳이 나갈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방송인이어서. 그렇게 만약에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인간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런 그치. 건 있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고 가는 건 맞지. 그건 맞지. 그쵸. 그리고 나쁘지 않게 헤어졌으면 갈 것 같아. 나쁘게 헤어졌어도 옛날 일인데 뭐. 상대가 막 바람 피고 막 이랬는데 나한테 섭외를 요청해. 그럼 그 채널 가서 라이브를 할 테니까 해달라고 해야지. 다 꼬집어. 근데 나는 괜찮은 게 다 내가 가야지 하는데 불러줬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이해해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난 나갈 수 있어. 난 괜찮아. 그런 내가 피해자면 고민되겠지만 난 늘 가해자였기 때문에 먼저 그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얘기는 용서했다는 얘기잖아. 저 나쁜 놈이네. 나갈 수 있지. 그러네. 늘 바람이 폈으니까. 바람 폈어요? 바람 핀 건 아니고 그냥 바람 피고 싶어서. 아, 그 뭔 소리야. 브이로그 예고편에 그렇게 나오겠죠. 요즘도 여러 명 만나? 사람 안 변하더라고. 요즘 넘었으면 한 번에 한 명씩만 만나. 제발. 요즘에도 이렇게 족족 걸리니? 요즘에도 9시에 자니? 요즘에도 차에서 누워서 전화 받니? 이렇게. 니들은 너무 쓸데없는 거 참. 그때 얼마나 인상 깊었는데요? 어쨌든 이소라 씨가 슈퍼모델 출신이다 보니까 네. 슈퍼마켓 소라라고 제목을 정해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 같고 게스트 체제로 돌아가는 맞아. 것 같은데 부쩍 성시경 씨의 먹을 텐데 이후에 연예인들 흔히 말하는 이제 주류 연예인들의 술 먹방 프로그램이 맞아요. 아주 많아졌고 그래서 우려 섞인 기사도 참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그거 그 술 먹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가이드 해야 된다라고 네, 지침도 내려오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건 권고사항이라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십선비질입니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드라마에는 안 나옵니까 술 먹는 장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영화에는 안 나옵니까. 맞아요. 술 먹는 장면 나온다고 뭐 이 뭐냐 관람 연령대가 뭐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제도하려고 그래. 어쨌든 뭐 연예인들이 유튜브 하는 건 좀 제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골목상권 침해. 골목상권 침해 아닙니까? 그래. 그래요. 아니 술 먹는 건 괜찮아. 연예인은 반대입니다. 기준 뭐라? 수상 경력 있는 사람 안 돼? 아니면 어떤 걸 어떤 연예인까지? 야 진짜. 한번 적해보자. 우리 예전에 월 2천 이상 버는 사람 안 돼. 야 너도 이젠 연예인이야. 월 2천 이상 벌면 연예인이지. 수상이 공채 수상. 아 여기도 공채신데. 그치. 그러니까 공채하고 그 수상까지. 해당 방송사에서 수상하면은 그지 어때요? 아 그러면 강성범님도 안 되는데? 그래 어차피 정리되실 거니까. 자 일단 드라마 영화에서 주연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유튜브 넘어오지 마세요 좀. 강성범이 형 낚시 TV 하고 싶어 하시니까. 좀 지켜주세요 골목 상권 좀. 죽겠어요 요즘 아주. 근데 또 나도 참 그런 걸 잘 봐가지고. 아니 대신 그분들이 팬티 얘기만 안 하면 되지. 소재. 소재 제한. 하다 보면 안 건드릴 거 아니야? 조회수 슬슬 떨어지면은 빵스에 손이 간다. 갑자기 처음에는 막 관심 받고 막 몰리기만 하면 몇백만 몇천만 나오는 막 그럼 좋은 얘기만 하지 나도.
근데 슥 갑자기 어느 순간 몇십만 몇만 이러면은 슥 빤스에 손이 간다고. 뒤적뒤적 하면서 나이가 뒤집어 쓰잖아. 이 빤스 얘기할까 저 빤스 얘기할까. 아, 손이 가요. 맞아요. 아싸비도 레이스 얘기하니까 바로 올라가더라고. 레이스 반주. 이들은 좀 더 적절할 필요가 있어. 반스 얘기를 할 거면.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가볼게요. 네. 제대로 만져주세요, 반스를. 만져요? 만지려면 제대로 만져야 된다, 이거죠. 그럼요, 그럼요. 뭐 하세요, 이끈 식구들이? 귀가 너무 뜨거워서. 얼마나 20살 때 만났던 여성분 생각하는 거예요? 20살 때 만났던 여성. 아니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뜨거워진 건 아니고요. 여기가 좀 더워서 여기가 뜨거워졌습니다. 네. 네. 가정은 지켜야죠, 장갑이. 새끼야. 네. 알겠습니다. 오프닝 토크 마무리하고요. 예. 잡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룩백 정기 배송 광고입니다. 매번 재주문해야 하는 고객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룩백이 편리한 정기 배송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2-3개월 사용 가능한 정기 배송 세트를 40% 할인된 51,900원에 무료 배송 이용 가능하고요. 악취의 근본 원인은 없애고 그 위에 명품 향을 스타일링하는 룩백 퍼퓸 미스트, 건조한 남자 피부를 촉촉하게, 고가의 명품 화장품과 차이가 없는 룩백 올인원 로션, 룩백 올인원 로션 클린바에 화이트 라벨 향을 담아서 퍼퓸 비누로 업그레이드한 빅사이즈 퍼퓸 비누, 룩백 클린바까지 룩백의 모든 상품을 40% 할인된 가격에 무료 배송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편리한 룩백 정기 배송 서비스, 검색창에 룩백 검색해주세요. 룩백 정기 배송 서비스 광고입니다. 자, 그냥 이제 이거 하나만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대놓고 쓰셔라. 네. 네. 정기 배송이야. 네. 정기 배송으로. 아니, 자, 많은 분들이 사고 또 재구매하는 게 많으니까 그 자신감으로 네. 아 이제는 정기 배송 서비스를 해도 되겠다라는 이 사장님의 자신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네. 좋아요.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런 서비스도 만든 거잖아. 네. 어차피 계속 쓰고 또. 그렇지. 아, 이 가성비로 따지면 정말 룩백만한 게 없어요. 맞습니다. 최고. 이거 저 비누 3개째 쓰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 샴푸할 때도 쓸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생각보다 자주 쓰는 거 빨리 닳더라고요. 혼자 쓰는데 3개를 금방 썼네요. 씻을 일이 많은가 봐. 전 왜냐면 혼자서도 땀을 많이 나니까.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의 샤워는 늘 물 샤워였습니다. 때는 수압으로 바뀌는 것이다. 아니 무슨 세차장에 찹니까? 근데 콩프레셔예요. 세차장에서도 비누 거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어쨌든 매일 하루에 두 번씩 하면 큰 문제가 없죠. 수압으로 해도. 혹시 아, 근데, 양치도 물로만 합니까? 아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주겸 소금 같이 쓰신다. 아 이제 드디어. 네, 드디어 소금 도입. 굵은 소금이 제 맛이죠. 네. 자 룩백 정기 배송 서비스로 룩백의 다양한 제품들 정기적으로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룩백이었습니다. 아침 피로 극복 끝판왕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 재구매 고객분들의 공통적인 후기는 아침에 피로가 줄어서 개운하다입니다. 코어업의 이런 효능은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 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면역과 활력이 동시에 필요한 요즘 코어업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루 두 알로 활력 넘치는 아침 그리고 면역을 챙기세요. 합리적이고 편리한 2+2 정기배송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하세요. 자 이제는 하루 두 알만 외쳐도 많은 분들이 코어업을 연이어서 외쳐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다 잘 인지하고 계신 그 브랜드죠. 코어업입니다. 오랜 시간 저희와 함께했고요. 오랜 시간 저희와 함께하면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품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안 좋은 제품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셨고요. 후기로 남겨주셨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늘 좀 활력이 없고 피곤한 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이라면 꼭 한번 드셔보시라. 아, 대신 한 달만 드시지 마시고 꾸준히요? 최소 3개월 최소 3개월 드셔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자, 하루 두 알 코어업이었습니다. 순수 자연 원료인 귀리 88% 함유, 귀리 분말과 통 귀리를 넣어서 식감이 좋고 고소하며 비타민 A부터 E까지 칼로리 낮추고 영양분을 높인 몸피 쉐이크. 바쁜 아침 간단하게 든든한 한 끼 해결하고 싶은 분들 밤 시간만 되면 배가 고파 야식을 참지 못하시는 다이어터 분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몸피 쉐이크 3개 이상 3개 세트 구매 시 35% 할인, 5개 세트 구매 시 45% 할인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이버에 더 메디닥터 검색하시고 스마트도어에 들어가셔서 할인 혜택 만나보세요. 네. 그리고 더 메디닥터에서 12월 블랙 프라이데이 기념 최대
90%까지 할인 진행하고 있으니까 공식몰에서 좋은 제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세요. 이게 살 빼는 것도 좋지만 붓기를 많이 빼주더만 이게 몸무게 차이는 크게 없어도 살 빠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게 붓기가 빠지니까 좋네요.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이걸로 좀 대체해보세요. 확실히 붓기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 짜고 막 자극적인 거 먹으면 막 붓기 생긴다고 맞아, 하잖아. 그렇죠. 자 여러분 뭐 살 빼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몸에 있는 붓기를 빼주니까 좀 더 날렵해 보이고 사람이 그 다이어트의 첫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붓기 빼는 게 그쵸? 관리가 되는 거 되는 몸 같은 느낌을 좀 줍니다. 얼굴이 잘 부어서 고민이신 분들 옷장수 씨 같은 분들 저도 부었는데 딱 얼굴 보면 오늘 기상 시간을 좀 맞출 수 있거든요 이제. 오늘 몇 시입니까? 오늘 샵도 갔다 온 것 같은데. 오늘은 길어 아침 좀 쉬지 세지 이미 전 너무 저녁이라서 쉬지 쉬냐? 자 여러분 몸핏 쉐이크 더메디 닥터를 검색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너희 집으로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요거예요. 3년 사귄 남친이 그동안 단 한 번도 본인 집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나 사귀었는데 차로 집 앞에 데려다 줄 때도 항상 멀리서 내리더라고요. 사귀고 초반에는 아파트에 산다고 했는데 우연히 차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쓰인 집 주소가 무슨 무슨 빌라더라고요. 남친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른 채 했습니다. 남친은 진지하게 결혼 준비하자고 하는데 저는 결혼할 사이라면 어디에 사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서류 봉투를 못 봤다면 저는 아직도 남친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여자친구였겠죠? 왜 그러는 걸까요? 빌라 사는 게 창피해서 그런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할 사이면 오픈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조언 좀 해주세요 했습니다. 이게 3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집에 초대를 안 했다 그러는 거는 만약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집이 거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나한테 신원공개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닐까 뭔가 좀 숨기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게 걱정돼서 첫 번째 그리고 만약에 집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공개를 안 하는 거면 그것도 뭐 6개월? 뭐 그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그래 이해가 납득이 되는데 3년이나 그거를 그렇게 자기 자격지심으로 생각하고 숨겼다는 거는 그것도 나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남자 자신감이 없나? 아니면 성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성향? 정말 아무도 내 집에 드리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정보를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은 성향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병적으로 커플 모임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뭔가 그런 것처럼 그런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보통의 남자는 집을 안 데려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집을... 어떻게든 집에 데려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집이 구리든 안 구리든가. 오창석이 보세요. 월 2천 벌어도 원룸 살잖아요. 네. 와. 근데 그 원룸에도 꾸역꾸역 데려가려고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진짜. 네. 어떻게든. 와. 아니 여럿이 있잖아요. 그럼 다 데려가려고 그래. 오. 집이 원룸이 그게 내가 봤을 때 몇 평 안 되는데 막 3명 4명 데려가요. 왠지 알아요? 복잡되게? 그 중에서 몇 명 이제 필터링 하면 되거든. 와, 먼저 보내면 되거든. 누나 자주 올 수 있다는 걸 노출시켜야 됩니다. 네. 문턱 낮추기거든. 아 그럼요. 그 창석인의 도어락 비율번호 샵 2000이라던데. 거의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 아, 그래요? 바꾸라.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비슷하네요. 바꿔야겠네요. 2003000인가? 2000. 2000에서 3000. 어림잡아. 어림잡아. 열 짤래. 아니면 세전세후. 제 주변에 네. 남자인 사람 중에서 이렇게 여자친구를 몇 년을 사귀든 간에 썸녀든 여자친구든 간에 절대로 집에 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어? 네 있었어요. 있구나. 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좀 충격적이었어요. 뭐였어요? 뭐예요? 성향? 나중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집에 찾아올까봐. 약간 그러니까 남 여자랑 헤어질 때마다 조금 안 좋게 헤어졌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찾아왔던 경험이 있나 봐. 나 얘기 들으니까 생각났어. 집에 안 데리고 오는 또 제 지인이 한 명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있구나 진짜로. 얘랑 헤어졌을 때 나의 공간에 얘의 흔적과 추억이 남는 게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너무 괴롭다는 거야. 약간 착한 남자 같다. 난 나쁜 남자 같은데. 아 참고로 여자였어. 이 얘기를 나한테 해준 친구는 네. 여자였는데 자기 집안에서 무언가를 꽁냥꽁냥 했던 그런 기억과 추억이 내가 사는 공간에 남아 있으면 나중에 헤어진 다음에 너무 힘들 것 같다. 약간 헤어짐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구나. 그 캠핑 하시면 괜찮은데 그거. 왜? 불멍할 때 넣으면 되거든. 불쏘시개로. 뭐를? 전 여친의 물건들. 전 여친의 물건들을 넣어라. 불멍하는 맛이 있어요. 깔끔하게 태울 수 있죠. 그날 밤에 다 날려버리고 올 수 있습니다. 캠핑을 추천드릴게요.
고민 해결. 야, 매조직 확실해 주네. 2000 맞네. 야. 야, 2000 방송 스킬. 야, 겸손하네. 이천석 씨. 도둑 소리 나게 설거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초대하지 네. 않는 사람도 있다. 주변에 이제 여자 방송인 중에 남자친구한테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분은 계세요. 왜 그런데요? 백일동에 사는데 백이동에 산다고 얘기한다거나 왜요? 실제로 찾아올까 봐. 안 좋게 헤어지고 찾아오거나. 아니 근데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조차 안 되는 사람하고 사귀는 게 난 말이 되나 싶어. 아니 근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예측이 안 되죠. 어떻게 변할지. 자기 도라이가 되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 근데 그 정도 믿음은 그래도 있어야.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믿음은 가져야지. 그러니까 사귀는 중에서라도.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술 먹고 찾아온 게 아니래요. 맨정신에 얘기 좀 하고 싶다고 찾아왔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싫은 거지. 그치. 그래서 안 알려주는 경우를 이제 여성 측에서는 좀 많이 봤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5년 정도 사귀었는데도 집에 안 데려갔었어요. 근데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20대, 30대, 30대만 돼도 안 그러는 것 같아요. 20대 연애는 좀 약간 광기 어린 연애를 하잖아. 그치. 왜냐면 여러 가지로 좀 열정도 너무 뜨겁고 그렇지. 감정 같은 것도 잘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야 2천 벌지! 제가 저렇게 하더라고. 아, 맞다. 잘 쳤어. 장훈이 형 똥꼬 빨더라고. 그치. 한 800은 빨아서 버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합니다. 어쨌든 그 뭐냐 헤어지고 났는데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자주 오던 여자친구였지. 근데 이제 헤어졌어. 네. 갔는데 오늘 왔더니 그 복도로 난 창에 그 모기장이 다 뜯어져 있는 거야. 봤더니 모기장이 있으니까 그 안쪽에 창이 있잖아. 그러니까 모기장을 다 뜯었더라고. 창문을 열려고 모기장을 막 뜯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럴 만한 친구가 아니었는데 너무 헤어지고 아프니까 그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 그거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헤어지기 싫으면 나도 그때 감정이. 나도 그때 그 감정이 이해돼서 그냥 조촐하게 소송만 했어요. 조촐하게 신고하고. 조촐하게 고음만 주면 그러니까 방충망 값만 주면 나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넘어갔어요. 감정이 이해돼서 그 이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마음 나는 알지, 내 마음이 안 끝났을 때 헤어지자고 하면은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 알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20대 때는 그렇거든. 이게 처음 겪는 감정이고 막 감정이 주체가 안 되거든. 지금 혜리 씨가 20대예요? 30대요? 저 30대 중반입니다. 아, 30대 중반이요? 엄청 동안이시네. 아니 뭔가 그 20대 연애에 가장 가까울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가장 가깝지 우리 중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경우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옥탑방에 살았던 그래가지고 데려가기 좀 창피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근데 그렇게까지 오래는 안 했고 그래도 몇 1년? 개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잘 안 됐나? 근데 그게 슬펐어요. 난 옥탑방 살 때 무조건 데려갔거든요. 그냥 좋았어요. 옥탑방. 예. 낭만 있잖아. 내가 아버지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 내가 옥탑방 같은 거 이제 뚝딱뚝딱 그 이케아 같은 거 만들고 그때 파드 커피 머신 있었어요. 그걸 이제 들고 겨울에 그 바깥에 옥탑방에 앉아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좀 일찍 헤어졌거든요. 아니야. 그거 때문에 아니었겠죠? 그 이유는 아니었을 거야. 이게 성향 차이인 것 같아. 왜? 그 막 고시원 살면서도 어떻게든 몰래 여자친구 데려가가지고 그 안에서 꽁냥꽁냥 한 애들도 있거든. 그렇죠. 방 하나도 안 되고 옆에 다 들리는데도 입 막아가면서 스킨십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 반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기 지금 상황을 부끄럽다고 생각하겠지. 입 막는 거 좋아하네 우리 선배님이 하신 거죠. 장원이 형 본인 입을 막으면서 상대 입 막는 게 아니라 혼자 많이 느껴서. 이렇게 아니 혼자만. 아, 혼자. 내 입만 막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자분들은 크게 반응할 일이 없거든. 내 입만 막으면 돼. 아 느껴지지가 않아. 작은 일도 크게 하는 사람이거든. 느껴지지가 않아서요. 이렇게 물어봤어. 풀이하지 마. 그럼 각자 남자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 나라면 이것 때문에 공개 안 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남자 세 명. 나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환경이 보여주기에 다소 창피하다. 나 어렸을 때 그건 있었던 것 같아. 뭐요? 부모님이 이혼형 따로 사시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을 공개하는 건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 아, 그 상황을 노출시키기 싫어서. 창욱 씨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집의 상태가 매우 낙후되어 있으면 좀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부모님 사는 집이 그러면? 부모님 살고 있는 집은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원룸보다는
다 나왔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제가 한 번 그런 적은 있네. 3년 동안 사과정에서 그 323만 원짜리 컨테이너 박스. 살 때, 컨테이너 살 때는 갖고 있어. 사귀던 여자친구가 그 헤어지고 3년 동안 연애를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좀 많이 위축됐었던 것 같아. 네. 그때 그 세탁기 배추구에 쥐 한 번 올라와서 청테이프로 발라놓은 적이 있었거든. 그 집에는 누구도 못 데려왔어.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들은 데리고 와서 잤지. 근데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이분은 사귀고 있고 남친은 준비하고. 진지하게 결혼을 준비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아 근데 창석이가 저렇게 힘들던 옛날 얘기하니까 지금 2000번에 저런 얘기하니까 울림이 있다. 자기개발서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서사가 있잖아. 원동력이 된 것이야.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강연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0분. 어떻게 하면 매종 키친을 살 수 있나요? 배종이 이제 집이란 뜻이죠 이제. 유식해. 유식해. 빠져들 것 같아. 미쳐야 됩니다. 미치지 않고 어떻게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미쳐야 됩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또 성공을 바랍니까? 미쳐야 됩니다. 미치세요 여러분. 미쳐야 성공합니다. 진짜 미친놈이다. 아, 나 지금 막 이렇게 들려요 지금. 찬물 샤워하세요. 찬물 샤워 아침에. 네. 아침에 이불 자리는 계세요. 아침에 내가 자고 난 일어난 자리도 정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월 2천 원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샤워하다가 독감 걸려서 곧바로 걸렸죠. 2천 벌고 싶어가지고 병원비도 2천 쓸 뻔했어요. 찬물로 샤워한다고 그렇게 MP에서 말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독감 걸렸지. 한 번 더 너덜트 신검주 작가 아니, 나오는 거 연기 잘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 근데 남자친구 3년이나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연애 때는 상관없다라고 보는데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걸 다 오픈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모든 걸 다 공유해야 되죠. 그리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결혼할 거면은. 그리고 서로의 자산 정도는 공유를 해야 앞으로의 또 삶을 계획할 수 있으니까. 아, 요즘에 이제 빚도 다 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빚이 있어요, 내가. 네. 뭐 집 사정 때문에 졌든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졌든 간에 빚이 있어. 네. 이거는 언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 공개하면 됩니까? 다 공개해야 되지 않나? 결혼 준비할 사귀면, 때. 사귄다고 다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 사귈 때는 뭐 굳이 전혀 할 필요 없다 생각해. 할 필요 없지. 그냥 진지하게 이야기가 오갈 때.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근데 연애 기간이 길어서 한 3, 4년, 4, 5년을 사귀었는데 그제서야 빚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약간 충격이지 않을까? 약간 충격일 수 있어. 아니 근데 이제 말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니까 나의 속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사실은 빚이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걸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오래 사귀었는데 그게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그냥 한 5, 6년을 만났어. 한 3년 지나면 말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5, 6년을 만나다가 그래서 그냥 편안한 삶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막 돈이 많거나 그치.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까지 생각했고 6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나의 인생도 6년이 이 사람한테 투자가 된 거잖아. 서로에게 그러니까요. 투자가 된 거잖아. 근데 얘기를 했더니 뭐 되게 부모님도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뭐 손 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매번 그 본가로 돈이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게 그때 그제서야 오픈돼 봐. 너무 구체적인데 본인 얘기인가요? 얼마나 있는데 빚이?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웃긴 거야 말하는데.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청산유수처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을 좀 주세요.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3년이라고요. 3년이면 공개하세요. 3년이라고요. 3년쯤 되면 공개하시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좀 있군요, 저에게.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을 할 의지는 있는지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얼굴이 굳어지네요. 일은 모르겠고 나한테 돈을 안 뜯어갈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치 냉장고 221리터 김치 톡톡. 어제 어머니한테 톡이 왔습니다. 사달라고.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까? 221리터면 얼마? 80. 아이 뭐? 아이 뭐? 저 엄마랑 홍콩 여행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급작스럽게 엄마랑 둘이. 홍콩 여행은 당신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즐길 거리가 있지만 김치 도떡은 어머니 집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그 김치 안 받아 먹을 겁니까? 저는 조선 호텔 김치 사 먹습니다. 거기 김장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가끔 여름에 가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냥.
그렇게 아니면 그냥 봐야지. 심술 부릴까? 냉기 좀 손실시키고 그냥 뚜껑 괜히 열어놓고 그러다가 전기세까지 아 그러다 일찍 고장 나면 또 사달라 그러신다. 아유 밀봉해 버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창석이가 좀 사드려. 야. 월 2,000에 80이면 충분히 할만하지 않냐? 어. 밥 한 끼 사는 느낌 아니야? 2,000에 80이면 월세 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일단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차 타이어 바꿔야 되는데 창석. 명분이 필요하면 내가 각설이 복장으로 오면 해줄 거냐? 어. 형님이 명분이잖아. 형님 아버지가 바꿔드릴 수 있죠. 창석아 너 앞니에 똥 꼈다. 스케일링 하러 가야 돼. 상암의 프리벤치과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다 보니 묻었군요. 아, 예, 괜찮습니다. 웃겼어. 2000으로 치료가 아니, 가능해요. 아니 어떻게 잘 안 닦나 봐요. 안 닦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돈 먹을 게 있지. 뭐하러 닦습니까. 창석이가 처리해 주는데. 그리고 2000 주는데 대전비 2000 쓰는 거야 내가. 비대값 비대값. 아, 비대값이 비싸네. 어쨌든 이 남자친구분 이제 결혼할 얘기를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네 그냥 진지하게 남자가 준비하자고 했으니까 이제 얘기하면 되지. 이제 오픈해 보시고 요즘은 진짜로 카카오뱅크 쓰시면 거기 들어가면 내 빚도 나오는 거 아시죠? 신용정보 네. 누르면 네. 다 나오더라고. 이제 다 연결돼가지고 네. 그래서 편하긴 한데 상대한테 보여줬을 때는 정말 내 알몸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 들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서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한 명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보여주기 싫다. 네. 그럼요 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너의 진심을 알 수 없어서 지금까지 숨겼었는데 궁궐 같은 집이 있는 거야. 알고 보니 재벌이야. 재벌이야. 얼굴이 폈네요. 아, 그럴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죠. 혹시라도 그 부수적인 조건 때문에 나를 만나는 게 싫어서 지금껏 공개 안 했어.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현실에선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더라고. 내 얘기는 아니더라고. 모르지 또 오창석도 거기서 원룸을 여섯 개 쓰고 있는지. 그만해 이제. 큰 방 작은 방처럼. 아이, 그만하자. 아 담에 빠졌어? 아 있는데 2부에도 해야지. 아껴 먹을까? 아껴 먹어요. 아껴 먹어. 아껴 먹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1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아. 존이의 보스. 김이 너무 잘한다.